SF 영화 속의 홀로그램을 3차원 입체 컬러 영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오늘 탐구 인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추현곤 디지털 홀로그래피 연구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이 SF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허공에다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3D 영상으로 통화도 하고 뭐 설계도도 만들고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3D 입체 영상은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3차원 입체 영상은 크게 이제 사람의 여러 가지 인지적 특성을 기반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을 이용하더라도 멀리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금 작게 그린다든지 가까이 있는 물체는 크게 그린다든지 또는 멀리 있는 사람은 뿌옇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물체는 선명하게 보인다든지 하는 식을 통해서 실제로 같은 영상을 두고도 사람이 입체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사람의 이제 양 눈이 있는데요. 이제 이 양 눈에 서로 다른 영상을 넣어주게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영상의 차이를 가지고 3D로 합성을 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가장 그 3D TV나 영화에서 쓰이고 있는 입체 영상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 영상은 정해져 있고 3차원 이제 물체 위치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쉽게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가지고 있는 물체의 빛의 특성 그걸 그대로 재현을 하면서 사람이 이제 원래 물체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느끼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이 홀로그램 기술도 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실제로 뭐 홀로그램도 보안이라든지 뭐 저희가 쓰는 지폐라든지 이런 데 여러 군데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응용은 많은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이제 입체 영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 크게 아날로그 홀로그램하고 디지털 홀로그램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홀로그램은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사진을 필름에 찍듯이 이제 하나의 필름과 같은 매체를 이용을 해서 빛의 간섭 무늬 뭐 이걸 이제 빛의 변화량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3차원처럼 그대로 재현하는 기술을 얘기를 하게 되고요. 예. 이제 디지털 홀로그램은 이 매질의 이제 대신에 그 전자광학 소자라고 하는 그 소자를 통해서 3차원 입체 영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아날로그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기술이 상당히 개발이 돼서 원래 있는 물체하고 거의 똑같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단점이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필름을 쓰는 거 생각을 하면 이게 편집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저장도 어렵고 그 다음에 멀리 보내거나 이런 데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아주 예술 작품이라든지 이런 아주 제한된 분야에서만 쓰는 경우고요.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디지털 소자로 바꿔보자라고 하는 게 디지털 홀로그램인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작 지점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이 나오면요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예. 부모님들도 많이 보고 있고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뭐 진로를 위해서 예. 이 홀로그램 연구를 왜 하게 됐는지 계기가 궁금해요. 뭐 영화를 보셨다든지 뭐 책을 읽었다든지. 뭐 홀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뭐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홀로그램에서 특별한 관심에서 시작됐다기보다는 원래 제가 하던 연구가 3차원 방송 시스템과 관련된 연구를 계속 해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3차원 방송은 현재 있는 기술에 대해 제한분이 있고 이거에 가장 그 끝단에 있는 기술이 홀로그램이 해당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예. 흘러왔다. 예. 예. 네. 이번에 이제 모든 방향에서 실물과 비슷한 홀로그램을 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360도에서 모든 방향에서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세계 최초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360도에서 칼라로 그 홀로그램을 크게 재현하는 건 저희가 세계 최초인데요.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그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 홀로그램, 디지털 홀로그램 자체가 연구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 된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 다음에 광학 소자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제한점이 많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홀로그램 연구가 그 진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늦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미국의 MIT라든지 일본 NICT라든지 이런 뭐 유럽의 여러 연구소들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저희 실뿐이 아니고 국내 많은 홀로그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기존의 연구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디지털로 만들어진 홀로그램 영상이 아주 작다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크게 만들 것인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광학 소자를 이 방향으로도 붙여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개 합성을 해보는 이런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360도로 보기 위해서 빛의 방향을 어떻게 틀어야 될지 그 다음에 이걸 얼마나 잘 합성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현재 있는 기술이 나오게 됐습니다. 안 된다고 예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됐을 때 사람들이 놀랐을 것 같은데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의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놀랐는데 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아는 전문가들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부터 뭐 일반인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거를 상품화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질문이 너무 많아서 예. 이 기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는데요. 제일 아쉬웠던 점이 이제 시작점이고 앞으로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 하는 부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이번 기술이 그러면 상용화되려면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야를 연구해야 되고 어떤 과정을 좀 더 거쳐야 되는 건가요? 아직 홀로그램 그 자체가 그 홀로그램을 위한 소자들이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한 부분은 이 홀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이제 보여준 게 이제 제일 첫 번째고요. 네. 이제 이것들이 어떤 소자를 통해서 어떻게 개발되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연구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홀로그램 기술은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영화를 찍으면 이렇게 허공에서 연기를 네, 하고 네. 후작업 컴퓨터 그래픽으로 입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중에 언젠가는 실제 홀로그램으로 실제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점들을 노력하고 손봐야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홀로그램 기술이. 뭐 그렇게 이야기는 너무 좀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런가요? 지금 현재 이제 가마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도 나노라든지 이런 다른 분야에서의 이제 광학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발전해가면서 예. 홀로그램 쪽에서도 그 기술의 가능성이 홀로그램의 기술의 가능성으로 지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솔직히 현재는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최적이다든지 이게 좋다고 하는 연구는 아직도 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360도 컬러 홀로그램 기술을 개발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추영곤 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